나랑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나봐. 나랑 그런 게 아니었나봐. PC방에서 저거 다른 사람들 맞나봐. 봐봐,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니까. 나랑 비슷한 경험한 사람 진짜 있을 거야. 2012년 때 템페스트 업데이트 시절 때. 엔젤릭 버스터 남출동님 3,200원 후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500원 고마워요. 남자 엔젤릭 버스터? 뭐야 그거는? 남자 아이돌 아니야 그건? 저 진짜 부르고 있는 거야? 야, 나 엔젤릭 버스터에 관한 거 나 진짜 말해주고 싶어. 엔젤릭 버스터 언제 나왔어? 내가 엔젤릭 버스터를 진짜 극혐합니다. 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타쿠고 저를 십덕이라고 알고 막 여자 아이돌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 역해 뭐 그런 거 보면 물고 빨고 한데 제가 유일하게 싫어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엔젤릭 버스터 제일 극혐합니다. 여기서 엔젤릭 버스터 팬분들 있으면 사과드릴게요. 형 그런 김에 맥깔에서 엠버 하자. 아니야 엠버 진짜 나 제일 싫어해. 싫어하는 이유를 말해줄게. 앉아봐라 이놈들아, 지금부터 아저씨가 눈물 콧물 염분 다 쏟아지는 개쩌는 이야기를 해줄 터이니. 때는 2012년 때였습니다. 저 왈도쿤 한창 고등학생 시절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한창 롤에 미쳐 살았던 시기, 맨날 친구랑 같이 PC방에 갔었던 시절에 한창 메이플에서는 하나의 이벤트를 했습니다. 템페스트 업데이트인가? 아마 그걸 했을 거야. 7월달인가 8월달쯤에 했을 텐데 그... 여러분들 광고 아세요? 엔젤릭 버스터 광고를 냈어. 그게 어떤 광고냐면 내가 보여줄게. 대충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신체를 무초축 동물처럼 만들어버리는 광고인데요. 정말 다시 봐도 손발이 제대로 오그라드네요. 아,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때 제가 중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순덕이었어요. 솔직히 학교라는 사바나가 덕후들에게 그리 좋은 환경이 못됩니다. 바로 담당일진 생겨요. 예, 예절교육기 생깁니다. 그 PC방에 가면은 그 자리에 앉잖아. 야, 그래서 그때 한창 피파2가 인기였어. 피파2였나 피파3가 인기여가지고 막 뭐 축구선수 누구 뽑았네 그런 이야기로 마구 오가던 시절이었어. 그때 애들끼리 모여서 롤이나 피파로 갔는데 내가 어? 메이플 뭐 나오네? 하면서 PC방 카드번호 치고 로그인하는 순간 갑자기 그 컴퓨터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야. 모임! 모임! 아 진짜 이거 그 로그인하는 순간 이 노래가 나와. 어 뭐야? 아니 가뜩이나 전에 있던 사람이 소리 크게 들으면서 하시는 건지 스피커도 최대 볼륨이었어. 그 PC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굉장히 컸어요. 와 그거 들리는 순간 주위에서 다 나보는 거야. 아 다른 사람들도 키면은 그거 나왔거든. 근데 유일하게 나만 PC방에서 그게 소리가 제일 큰 거야. 같이 있던 친구들이 나보고 와 도쿤이 이런 거 하나? 야 뭔데 이거 엔젤릭 버스터가. 와 진짜 니 냄새 난다. 와 냄새 난다. 띵킹하고 살아라. 아 진짜 닌 내 친구 아니다. 내가 구민 쪽에 살아가지고 애들이 대구 좀 센 발음 했어요. 와 왈도쿤 개나대유 하면서 애들이 바로 날 졸라 극혐하는 눈으로 보고 있어. 아 적당히 해. 그런 건 니 혼자 집에서 하라고. 이 개새끼다! 아니 그냥 너희들이랑 롤 하려고 PC랑 로그인한 것 뿐인데 갑자기 엔젤릭 버스터가 나왔다고. 아니 그리고 왜 나만 이런 상황이 일어나. 아니 시발 새끼라, 친구라면 감싸줄 줄 알아야지. 아 엔젤릭 버스터 처음 봤을 땐 괜찮았단 말이지. 와 디자인 괜찮네 하면서 했는데 그날 이후로 전 엔젤릭 버스터를 극혐하게 됐습니다. 내 눈앞에서 엠버 진짜 꺼내지마. 난 이 녀석 때문에 숨덕을 포기했어야만 했어. 애들한테 놀림 다 받았다고. 야 제가 PC방에서 엔젤릭 버스터라는 그거 노래 틀었다는데? 와 쟤 진짜 쪽팔림도 없나봐. 아니야 그때는 매 시절이 아니었어. 그때는 던 매 그런 이미지가 쌓이던 시절이 아니었어. 그냥 우리가 추억의 메이플스토리 시절이었지. 근데 아니다 이때는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건 매였다.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있어서 메이플스토리는 매였어. 아 진짜 저 추하다 이모티콘 보이시죠? 애들이 날 저렇게 봤다니까! 내가 메이플 스토리를 내가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아. 그래, 이미 들킨 거 어쩔 수 없다 쳐. 아니 하지도 않았던 메이플스토리의 엔젤버스터가 나를 그런 이미지로 만드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아니 씨발, 내가 메이플을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메이플 즐겁게 했던 마지막 시간 언젠 줄 알아? 타락파워전사 때였어. 타락파워전사. 요새 애들은 타락파워전사도 모르지. 나 때는 말이다. 제 친구들이 정말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 진짜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직까지도 내가 그 눈빛을 못 잊어. 거의 트라우마야. 어떻게 말했냐면요, 도쿠나 극혐이다, 니 이런 거 아나? 아 진짜 너무 슬펐어요. 차라리 야동을 들키는 게 낫지. 야동을 들키면 남자들은 그런 거 있습니다. 용자짓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인정해줍니다, 주위에서. 병신 같지만 쟤는 인정함.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적당히 선을 지켜야 되지만 딱히 선을 지키면서 용자짓을 하면은 주위에서 박수를 쳐줍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남고 가는 애들 기억해둬라. 야,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용자짓을 하잖아? 그럼 주위에서 너를 인정해준다. 차라리 엔젤릭 버스터보다 야동을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줬지 않았을까. PC방에서 야동을 본다고? 야 정말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지. 아 물론 진짜로 하지 마세요. 형 힘드셨겠네요. 유. 아 뭐 괜찮아. 그때 이후로인진 몰라도 내가 좀 얼굴에 철면피가 많이 깔아졌어. 아 엔젤릭 버스터 고마워. 너 덕분에 난 지금까지 살고 있어. 물론 지금 내 마음속 이미지에 너는 여전히 쓰레기야. 여전히 극혐이고. 하지만 너의 도움은 난 잊지 않아. 너 덕분에 좀 멘탈이 강해진 것 같아. 고마워 엔젤릭 버스터. 오메데토. 아 진짜 친구들 나 진짜 이상하게 본다니까. 엔젤릭 버스터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건 엔젤릭 버스터야. 엔젤릭 버스터 책임져. 너가 아니었으면 난 끝까지 숨덕으로 지낼 수 있었다고. 하지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씨떡 취급받고 있잖아. 아니 진짜 왜 PC방 자동 로그인 되면은 엔젤릭 버스터 광고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하필이면은 왜 내 자리에 소리가 그렇게 큰 거야? 그때 참고로 주말이었다 얘들아. 추도쿤이 왈소리 좀 조용히 하세요. 그때 주말이라서 한창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많았던 시절인데 그때 PC방 이름도 기억납니다. 초콜릿 PC방. 초콜릿 PC방 2층 맨 구석자리에서 앉았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구석이라서 모두에게 집중되기 딱 좋은 자리잖아. 구석이 이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지만 은근히 구석이 저 곽강받는 자리예요. 좀 무흐탄 사진을 봤으면은 그래도 아 얘가 사춘기라서 성적 호기심이 많구나라고 이해라도 하지. 엔젤릭 버스터는 뭐야 그거. 아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메이플 스토리 할 때 엔젤릭 버스터는 쳐다도 안 봐. 엔젤릭 버스터에 관한 썰을 하나 풀었는데요, 괜히 풀었다고 생각되네요. 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건가? 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엔젤릭 버스터 오프닝 볼까? 이런 거를 PC방에서 제일 크게 들었다고 생각해봐. 야! 절대로 PC방에서 스피커를 키고 이 캐릭터를 만드세요. 나랑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나봐. 나랑 그런 게 아니었나봐. PC방에서 저거 당한 사람들 많나봐. 봐봐,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니까. 나랑 비슷한 경험한 사람 진짜 있을 거야. 2012년 때 템페스트 업데이트 시절 때 난 메이플에 관심도 없었던 시절인데, 한창 롤에 미쳐 살았던 시절인데. 아 억울한 게 아니라 진짜 개억울하죠. 메이플 스토리를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아요. 메이플을 쳐다도 안 봤던 시절이에요. 아 넥슨의 그런 속셈이었나? 이 녀석 요새 돈을 많이 우리한테 안 주네 하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지. 내 PC방 자리 앉는 순간 바로 그냥 엔젤릭 버스터 템페스트 업데이트 PB 하면서. 한편에 엔젤릭 버스터의 썰을 풀었는데요, 결론을 말하자면 왈도쿤은 왈도쿤이었다. 이 말이다, 이 말이야. 젠장. 업로드 시간 정해지지 않음. 아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월, 화, 목은 보통 10시에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때가 제가 편집하는 영상이 올라오는 시기고,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8시에 올라옵니다. 왜냐면 그때는 편집자분들이 편집하는 거라 8시에 보통 올라옵니다. 그 8시에도 안 올라오는 건 그거는 편집자분들이 늦는 거니까 이제 8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업로드 시간 8시.